내자 대비 부처님, 지혜와 자비 끝이 없으시고 막힘없는 위실력 함이 없으시며 일체 중생을 감싸 깨달음의 언덕으로 인도하심에 저희들 지성 기울여 개수하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지키려다 이 땅 인연 다한 순국 열사들이시여 구천을 헤매이며 설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함께한 애국 열사들은 1년이 지난 지금 당신의 뜻을 이어 더 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신 애국 열사분들이시여 설포하지 마소서. 님들의 강락세계 왕생하기를 기원 드리옵니다. 아라옵건대 대자비 원력으로 섭수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신 애국 열사분들이시여 설포하지 마소서. 모든 집착 풀어버리고 보살도 닦아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큰 원을 바라여 지이다. 아미타 부처님, 크신 원력으로 오늘에 먼저 가신 열사 연가를 섭수하여 주시오며 극락국 연화도량에서 불보살님 항상벼 미묘 법문 깨달아 지이다. 크신 위 갖추고 찬란한 대위덕 성취하여 큰 강명으로 온 국토 비치으시어 이 땅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시는 대자비 세존이시여 다시 바라옵건대 먼저 가신 열사 영가의 가정과 그 가족에게 각별하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부처님의 크신 법문 받들게 되었고 평안과 태평하여 지이다. 부모님과 자손과 형제들과 근속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화목하며 오늘 이후 대한민국이 밝고 따뜻한 언어의 흥기 더욱더 크게 넘쳐서 널리 모든 국민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며 겨레와 나라 위에 큰 공 이루며 국가 민족 위하여 목숨 바쳐 가신 님들 모두 극락왕생하여 지이다. 저희들은 나라 백성 위하여서 합장기하옵나니 대자비를 베푸시와 정명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네.